여러분, A조의 조별리그가 모두 끝났어요. 일본이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일본이 비기거나 지면요? 아니에요. 호주는요, 다음 경기를 이기고, 요르단이 다음 경기를 지더라도, 호주는 1위를 못해요. 지금 B조는 이미 1등이 확정이 됐어요. B조는 요르단이 이제 1등이 아닌 경우가 성립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B조는 지금 1등이 확정이 됐어요. 무조건 요르단이 1등이에요. 승자승 원칙 때문에. 그래서 호주가 2위로 가야 돼요. 네, 승자승 때문에 호주가 2위가 됐어요. 다음 경기 이겨도 2위예요, 호주는. 그리고 방그아 B조 2위 대 F조 2위? 아, 그럴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2위를 노릴 것 같진 않아요. 해요, 그렇고요. 자, 방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도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뭐냐, 인도가 태국을 4대1로 크게 이기고 태국 감독을 그랬는데도 떨어졌어요. 인도가 태국 감독을 잘랐는데 근데도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 좀 볼게요. 제가 아시안컵 이 포털 좀 잠깐 검색해서 지금 여기 상황 업데이트를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 태국판 솔샤르. 하여간 지금 제가 방제에 써놓은 것과 같이 인도는 태국을 4대1로 이겨놓고 태국 감독을 잘랐는데도 태국 감독 자르고 탈락. 자, A조 결과. 진짜 꿀잼 됐어요, 여기. 그래서 뭐냐, 3차전이 되게 인도가요 첫 경기에서 뭐냐, 인도가 태국을 크게 이기면서 다음날 태국의 감독이었던 밀로반 라이바치가 경질이 됐어요. 뭐냐, 3위 팀들은 대진표를 다 끝나야지 짜요. 3위가 네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3위들의 대진표는 마지막 날 가봐야지 나와요. 거기서 추첨을 하는 거라. 다 끝난 다음에 성적을 가려 뽑는 거라서 그렇고요. 자, 그렇고 이제 뭐냐, 아랍에미리트하고 태국, 바레인이 경기 종료 직전에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면서 태국은 조 2위 역전에 성공. 근데요, 문제는 태국은 16강전 상대가 이미 C조 1위로 정해진 상태예요. C조 2위랑 붙어야 돼요, 태국은.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중국의 경기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태국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둘중 하나하고 붙어요. A조 2위는 C조 2위랑 붙어요. 그렇고요. 바레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인도가 집에 갔어요. 참,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참 인도는 이게 지금 인도는 첫 경기에서 4대 1로 이긴 게 오히려 힘 뺀격이 됐어요. 아, 태국이 중국을 5대 1로 이긴 적이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와 그래서 그 일단은 그리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승점이 4점이에요. 바레인은 지금 승점이 4점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3위들의 경기에 관계없이 그 아마 최소 16강은 확보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조 3위들 중에서 하위 두 팀은 승점이 보통 3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승점 4점을 차지하고 조 3위가 되면 안정권이에요. A조 1위는 박항서 감독한테 밥이 되려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박항서 감독이 그동안 지휘했던 팀이 성인 팀이 아니었잖아요. 아시안 게임 그 상황도 그 뭐시냐? 23세 이하 팀으로 올라온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은 여기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아,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위키 검색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가 잠깐만 지금 AFC 아시안컵 아프리카 TV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조별 순위. 와, 인도 탈락. 인도 탈락이고요. 아직 여기 토너먼트는 안 올라왔는데, 아직 일정표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래서 그 일단은 A조 2위가 된그 태국은요, 1월 20일 23시에 C조 2위랑 16강전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A조 1위가 된 아랍에미리트는 1월 22일 새벽 2시에 CD2조의 3위 중한 팀하고 경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레인은요. 바레인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긴 할것 같아요. 승점이 4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어. 바레인은 사실상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올라는 갔는데 문제는 아직 바레인은 언제 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 A조의 3위의 경우는요, 1월 20일 20시 경기로 편성이 되거나 1월 22일 22시 경기로 편성이 되거나 둘중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조의 조별리그 3차전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 3위들의 최종 순위를 보고 대진이 편성될 것 같아요. 그 성적대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 성적대로 그 대진을 짜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 바레인의 16강 일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고 와, A조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줄은. 이렇게 반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방지했다 적어놨죠. 인도 4대1로 태국 이겨놓고도 탈락 실화냐고? 네, 실화이고요. 와, 진짜 마지막에 바레인이 골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렇게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 인도는 지금 뭔가 그 태국과의 경기에서 진짜 엄청나게 힘을 쏟아붓고 완전히 사과한 거잖아요. 그 힘을 쏟아붓고 열반에 든 거잖아. 네, 바레인은 올라는 가요. 승점 4점이기 때문에
그 3위 팀들 중에서는 상위권이라서 올라가는데 아직 일정은 미정이에요. 그 최종 일정은 미정이에요. 왜냐면 최종 일정은 그 뭐냐 3위 팀들의 최종 순위가 나와야지 그 대진 일정이 나와요. 그둘 중에 한 날짜인데 그 다른 팀들의 성적 보고 결정이 돼요. 일정만. 일단은 올라가는 건 확정이에요. 하여간 바레인은 그렇게 됐고요. 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바뀌네요. 경기 종료 직전에. 진짜 인도는 불쌍하게 됐어요. 인도는 잘만 버티기만 했었으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레인은 일단은 3위 팀들 중에서는 상위권이에요. 3위 팀들 중에서 상위권인 건 맞지만 이제 다른 3위들의 성적을 이제 승점하고 그 골드 시차를 놓고 최종 순위를 가리거든요. 그리고 그 순위에 따라서 대진표 편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레인이 16강전을 어느 날짜에 치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요르단은 1위가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16강 확정이 아니고 아예 1위예요. 네. 비조는 그 요르단은 아예 1위가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일단은 키르기스스탄하고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하고 예멘 그리고 레바논하고 북한 오만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이네 나라 이이요네 조에서요 제가 보기에 최소 두 나라는 구제받아요. 아니 나이 얘네들 중에서 두 나라는 구제받고 두 나라는 골득실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레인은 올라가는 건 확정이고 아마 와일드카드 중에서 1위 아니면 2위일 거예요. 그 승점 4점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1위 아니면 2위예요. 와일드카드 4위까지 올라가잖아. 그리고 그 비조가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일단은 그래서 바레인은요. 최소 와일드카드 2위까지 확보가 됐어요. 와일드카드 2위가 확보된 상태고, 근데 지금 나머지 와일드카드 세 자리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3위하고 4위는 승점 3점 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승점 3점 팀에서 와일드카드가 나올 건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승점 3점인 팀들끼리 골득실을 따져요. 왜냐면 서로 다른 조의 성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 전적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그 골득실을 따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북한은 다음 경기 레바논을 상대로 이기더라도 골득실에서 밀려서 탈락이에요. 골득실에서 밀려서 탈락이야, 북한은. 예. 네, 그 순서. 와일드카드는. 와일드카드는 그 순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은 다음 경기를 이기더라도 탈락이라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지금 2패인 팀들의 골득실을 한번 볼게요. 키르기스스탄이 마이너스 2고요. 베트남이 마이너스 3이고요. 오만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올라가려면요. 그냥 이기면 떨어지고요. 다득점으로 이겨야 돼요.
레바논이 북한 바를 듯? 그러면 레바논은 최소 올라간다는 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조에는 예멘이 있고요. E조에는 북한이 있어요. 승점 자판기로. 그게 D조하고 E조의 승점 자판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북한 지금 퇴장 2명. 근데 한광성 선수는 3차전에 나올 거예요. 한 경기 징계이기 때문에 한광성 선수는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이 일본한테 한전차로 졌잖아요. 그래서 F조는 아직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3패를 하더라도 승점 자판기로 탈탈 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본한테 한점 차로 덤빈 거를 보면 한점 차로 덤볐잖아. 일본 하마터면 질 뻔했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약간 지금 별표. 오만은 질수 없는 경기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팔레스타인은 시리아랑 어떻게 비겼는지가 참 신기해. 아, 오심이에요? 일단은 레바논은 북한을 이길 거 확실해요. 그래서 레바논은 지금 북한과의 마지막 경기 희망을 걸고 있는 건데, 문제는 레바논도 실점이 많아요. 레바논이 지금 마이너스 4예요. 레바논은 지금 마이너스 4고요. 지금 뭐냐. 그래서 지금 저는 A조하고 B조에서는 그 승점 4점이 올라갈 게 약간 유력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제가 C조, D조, E조, F조만 지금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C조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이기기만 해도 올라갈 것 같고요. 키르기스스탄은 필리핀을 이기기만 해도 올라가고, 오만도 투르크메니스탄을 이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일단은 C조, D조, E조, F조의 지금 3위들은요, 무조건 이기려면 다득점을 이겨야 되고요. B조는 지금 애매한 이유가 호주가 요르단한테 진게 지금 변수가 됐어요. 그래서 요쪽은 이제 호주가 다음 경기인 시리아한테 지게 되면 호주가 와일드카드로 갈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호주가 와일드카드 되면 꿀잼. 일단은 요르단은 1위가 확정이고. 참, 이거, 비조도 지금 약간 재밌는, 아, 호주 대 일본. 기도합니다. 아, 이란이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이란이 이라크하고 안 붙었잖아요. 예멘하고 베트남한테 너무 쉽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은 예멘한테 대량 득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란은요, 제가 보기에는 3차전에서 이라크하고, 제가 보기에는 체력 안배 안할것 같아요. 이란하고 이라크가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서,
경기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죽기 살기로 붙을 것 같아. 서로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그렇고요.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패팀들한테도 희망은 있어요. 네, 동아시아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다면 서아시아에는 이란하고 이라크가 있어요. 중국은 무작정 탱백을 할것 같진 않아요. 중국은 일단은 한 골은 넣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중국은 한 골은 넣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제골 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탱백으로 전환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아, 오히려 우리가 넣고 버틴다고? 차라리 우리가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클린시티는 지금 잘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싸리 그냥 그 우리가 골 넣고 한 골만 우리가 한두골 정도 넣어놓고 차라리 한 후반 30분부터 그 수비를 좀 강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후반 30분 전까지 두 골을 넣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지만 그때부터는 체력완배 해도 돼. 그러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온돌 축구? 하여간 그걸 걸어보는 거죠. 하여간 지금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베트남, 레바논, 오만. 지금은 예멘,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이세 팀을 제외하고는 이 패팀들한테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예멘,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빼면 나머지한테는 희망이 있어. 3차전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나올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풀타임 뛴 선수를 하루 쉬고 어떻게 경기에 보내? 풀타임 뛴 선수를 고작 하루 쉬고 경기 어떻게 내보낼까요? 못 보내지. 못 내보내. 그렇고요. 북한은 아니요. 교체도 힘들어요. 하루밖에 못 쉬었어. 북한이 아니 손흥민 선수가 맨유 전 풀타임을 뛰어버려가지고요. 그게 문제예요. 좀 일찍 교체가 됐었으면 그래 경기 후반에 몸풀로 교체로 나왔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풀타임을 뛰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 본인은 뛰려고 할 거예요. 주장인 저는 뛰겠습니다, 감독님 이럴 건데 그 벤투 감독이 손안 돼. 이번에는 무조건 쉬어. 그럴 것 같아요. 개인 면담했어요. 아, 몸만 풀고 등판 안 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딱 이제 중국전 때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지. 왜냐면 그 교체 명단에는 아마 투입은 시키는데 안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 유니폼을 입고 겉에 그뭐 겉옷 같은 거를 입고 그리고 앉아 있겠죠.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태세로.
그러면 이제 중국은 나오면 끝장이야 뭐 이런 거. 기성용 선수 일단은 원래는 그 월드컵 끝나고 은퇴를 하려고 했었는데 벤투 감독이 아시안컵까지는 붙잡았어요. 그 고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그렇고요. 그 기성용 선수가 지금 계속 허벅지가 안 좋아요. 지금 허벅지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아마 그더 이상 뭔가 너무 무리를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또한 세대가 사라지는 거지. 에휴. 그렇고. 참, 일단은 오늘 경기의 핵심은 그거죠. 인도가 태국을 4대1로 이겨놓고도, 에이, 세상에, 4대1로 습기한 팀이 탈락을 해. 기성용 선수가 아직 만으로는 20대예요. 아직 만 29일걸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고 자, 그러면 이제 A조는 이제 끝났어요. A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밤에 B조의 조별리그 3차전이 있거든요. 기성용 선수가 아마 이번 아시안컵 대회 중에 생일일걸요? 그래서 이제 30대로 접어들 거예요. 아, 20세 이하 월드컵? 근데 대한민국은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 그러고 몇년 뒤에 다른 연령대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었죠. 그 세계선수권. 그 멕시코 대회였을 거예요. 그때 한번 4강에 올라갔죠. 일단은 오늘 밤에 B조의 조별리그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요 시간에는 경기가 없어요. 내일 요 시간엔 경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엔 B조, 내일 밤에는 C조, 그리고 모레 요 시간에 D조예요. 모레 요 시간에 D조고, 그 다음에 모레 밤에 F조. F조가 먼저예요. 왜냐면 그 2조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요. 2조의 탑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의 경기예요. 근데 JTBC에서는 톱시드 경기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중계를 안 하고 북한 경기를 중계를 한대요. 네. 북한 경기 중계한대요. 그리고 그 C조 조별리그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하고 중국 경기만 있어요. 22 1월 17일 때요? 좋아요. 그날만 우즈베키스탄 편파. 고고. 그날만 우즈벡 편파다. 그날만. 일본하고 호주의 16강 대결을 기대하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밤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호주 대 시리아를 중계할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호주 대 시리아밖에 중계 안 해줘요. 그 오늘은 일단 B조는 호주하고 시리아 경기만 중계해주고요. C조는 대한민국 중국 경기만 중계해주고요. 그리고 D조는 두 경기 다 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D조를 두 경기 다 해주는 이유가 한 경기는 박항서 감독의 경기고요.
다른 한 경기는 이란하고 이라크 라이브전이야. 이란 경기를 굳이 중계를 해준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이란은 언젠 올라와서의 우리의 상대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석 차원에서 중계를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게 JTBC가 그 이란 경기는 분석 차원에서 편성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왜 사우디 대 카타르는 왜 편성을 안 했을까? 그건 좀 안타깝네. 왜냐면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도요, 물론 북한이라는 승점 자판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득점을 하긴 했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나름 톱시드 팀이고요.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다음에 월드컵 해야 될 나라예요. 월드컵 개최해야 될 나라야.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데 사우디하고 카타르하고 서로 피 튀기는 거 보고 싶었단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북한은 진단 말이에요. 3차전을 제가 보기에 북한은 3패예요. 현실적으로 그럴 바에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하고 서로 피 튀기는 걸 봐야지. 근데 중계를 편성 안 했어요, JTBC가. 그리 하고요. 참 딱하죠. 그래서 그 D조하고 F조만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두 개가 다 편성이 돼 있어요. D조하고 F조만. 몰라, 이게 JTBC 방송사 그 편성 문제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목요일에 뭐 중요한 방송 없나? JTBC가? 다른 요일엔 다 하나씩밖에 안 하는데 이 목요일만 두 경기 동시에 다 해요. 목요일에 JTBC 뭐 중요한 거 없나 보네요. 뭐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동시에 두 개를 한다면요, 이게 그 JTBC 1채널하고 JTBC 3채널 동시 편성이에요. JTBC 1채널하고 JTBC 3채널 그렇게. 근데 그 충분히 조별리그 3차전 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중국 경기를 제가 보기에는요, 그 JTBC 1채널하고 3채널하고 동시에 다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기라서. 그리고 키르기스스탄하고 필리핀은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나봐. 이게 변수가 그 의외로 대한민국하고 힘든 경기를 하면서 지금 변수가 됐긴 했는데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 얘네들. 근데 일단은 JTBC가 지금 그 남북 단일팀 핸드볼 대회, 그것도 지금 세계선수권 대회, 그것도 지금 중계권이 있어요. 그 아마 그 시간대가 겹치나봐.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조별리그 2차전 중에 없었잖아요, 몇 경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편성 문제가 어쩌겠어요. 한 종목만 중계권 따기엔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지. 야구 시즌도 아닌데, JTBC가 야구 송출 한 것도 아닌데 정규 시즌에. 그래가지고 아 난감하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는 호주 대 시리아 경기로 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금요일 밤에 역사 컨텐츠를 할게요. 이번 주는 금요일 밤에 사심 역사 컨텐츠를 할 거고요. 호주 오픈에 중계했어요. 하여간 이게 이번 주 방송 일정이 좀 애매해졌네요. 근데 지금 조별리그 3차전은 제가 다행스러운 게요, 제가 목요일마다 그 컬처 삼국지 때문에 축전에 오후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축전에 갔을 때요, 현실적으로 그 축전 갔다 오는 날에 저녁 그 20시 경기를 제가 중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별리그 기간 동안 좀 솔직히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22시 30분부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그 조별리그 3차전 정상적으로 경기가 중계가 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 호주 대 시리아 경기 중계한 다음에 중국어 자습하러 하면 되겠다. 중국어 자습 한번 하고 다음 월드컵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 나오겠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나오고 이승우 선수는요 벤투 감독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못 나와요. 이승우 선수는 좀 더 커야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행스럽게 1월 24일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6강전 끝나고 하루 휴식일일 것 같아요. 휴식일일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경기 후 토크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그 방송국 그 디자인이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방송국 디자인이 지금 요 시간에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꿀 수 있으면 저는 지금 바꾸려고요. 아, 아직 못 바꾸네. 그 지금 오늘 아프리카 TV 이거 방송국 디자인 바뀌는 날이잖아요. 그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 왜 게임 캐처가 나오니? 잠깐만요. 마우스 손이 미끄러졌어요. 오늘 이거 바뀌잖아요. 그 방송국 오픈전 준비사항. 이거 해가지고 제가 타이틀 이미지, 홍보 배너 이미지, 뭐 이런 거 제가 오늘 이거 방송 켜기 전에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미 바꿀 준비는 전 다 끝내놨어요. 바꿀 준비는 다 끝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거 방송 꺼놓고 다른 거 동영상 편집하다가 이거 그 바뀌는 디자인 아마 편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네 좀 급반전 경기 막판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인도가 탈락해버리는 그런 꿀잼 시츄에이션 경기 늦게까지 보느라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밤 비조 조별리그 3차전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자요.